날씨가 좀 따뜻해졌나요? 난데없이 개구리 수천 마리가 등산로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일명 봄철 개구리로 봄이 다가오는 것을 알린 것 같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등산로에 자리 잡은 밭입니다. 수천 마리 개구리 떼들이 웅덩이에서 헤엄을 칩니다. 겨울잠을 자야 할 개구리들이 요란하게 울며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줄 알았던 개구리들의 등장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냥 신기합니다. 개구리 안 좋아. 정말 신기한데 겨울에 이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우는 건 예, 처음 봤어요, 저도. 54살 하산조 씨는 산책을 하던 중 개구리들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길가요 이쪽에 여러 수천 마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검은 해수에 걸리는 거를 제가 안쪽으로 방사를 갖다가 하고. 오늘 발견된 개구리는 북방산 개구리.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며 봄철에 주로 활동해 일명 봄철 개구리로도 불립니다. 북방산 개구리는 1월 중순부터 목로에 무리고 있는 등이나 금방 저수지 같은 곳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산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은 다음 달 5일. 뜻밖의 나타난 개구리 떼의 등장에 포근한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